리얼한 트레이딩의 세계, 주식왕 넘버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트레이딩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7월 마지막 주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 또 시작되는 대회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어떻게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최종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대회 우승자입니다. 1위에서 6위까지 6분인데요. 6위는 빨간불님, 오대감님, 제노님, 천천히님, 주식왕 우량주님, 개미투자가님이 1위에 달성하시면서 이렇게 6분이 최종 순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주식왕 우승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도 참여 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왕에 접속하는 손 쉬운 방법. 스텝 1. 주소창에 www.kingofstock.co.kr을 친다. 또는 검색창에 주식왕을 검색하고 주식왕 홈페이지를 클릭. 스텝 2. 회원 가입을 한다. 스텝 3. 로그인을 한 뒤 게임 스타트. 또 하나의 세계, 주식왕! 네, 주식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주식왕 넘버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상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순위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대회 1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주식왕 우량주님이 마이너스 0.1%, 고민 아니면 0%, 시운무형님이 0.05%, 크크덕스님이 1.21%, 빨간불님이 3.4%, 제드님이 5.1%를 차지하셨습니다. 제드님, 크크덕스님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셨고요. 빨간불님 아마 숨은 고수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차 대회 우승자신데요. 지난 대회에서도 6위를 차지하신 분입니다. 이번 대회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우량주님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률이긴 하지만 지난 대회 2위를 하신 분이시죠. 이번 주도 선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내역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4위를 하신 시온무형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온무형님 현재 KG ETS 한 종목을 보유 중이십니다. KG ETS는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 문제와 또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품 생산에 주력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상장한 지 4일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업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3위를 하신 크크덕스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크덕스님 신상솔라에너지, 녹십자셀, KT뮤직, 웅진에너지 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종목도 참 많지만 매매 횟수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21번의 매매를 하셨는데요. 부지런하신 만큼 좋은 수익률 보여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위를 하신 제드님의 포트폴리오 엿보도록 할까요? 네, 제드님 현재 오성 LST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웅진에너지와 오성 LST 모두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중국과 유럽연합이 태양광 패널 무역 분쟁을 타결하겠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승원 이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전체적인 매매 흐름과 또 태양광 관련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 흐름이 정말 좋은데요. 관련돼서 매매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그 재료에 대한 쪽을 동반했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이제 트레이더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재료에 대한 강도입니다. 특히 이 중국과 EU의 그 태양광 분쟁에 대한 쪽이 타결됐다라는 그 뉴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태양광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오성 LST가 가장 먼저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주라고 볼 수 있는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가 역시 다시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 지금 제드님과 빨간불님 모두 지금 오성 LST에 대한 매매를 하고 계셨고요. 또한 웅진 에너지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매수 상위권 종목에 대한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이 두 종목 모두 패턴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오성 LST에 대해서 이때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개파락 시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나 5일선을 첫 번째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접근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일선 첫 번째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 진입을 했죠. 우리가 이 개별주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가를 진입을 하느냐, 상한가를 진입을
달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매매에 대한 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진입 이후에 재차 또 상한가에 대한 진입이 나타났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분차트상에서도 지금 아침에 5분봉 이후에 다시 그 진입이 됐다가 음봉으로 진입이 됐다가 재차 양봉이 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에 대한 쪽이 진입이 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풀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런 형태에 대한 진입이기 때문에 역시 강한 상한가에 대한 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내일까지도 보유에 대한 쪽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갭 상승에 대한 폭만 다르지 사실은 차트에 대한 패턴은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대한 진입이 전날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등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1등주 매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1등주는 오성 LST가 되겠고요. 2등주는 웅진 에너지로서 매매에 대한 쪽이 가능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분쟁 타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 반전병 관세가 거의 40%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기법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매 기법은 21선에 대한 돌파와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바로 21선의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도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도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지금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복귀가 되겠죠. 복귀가 되더라도 3일 안에 복귀가 된다라면은 추세에 대한 복귀에 대한 쪽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도가 하향하고 있는데 돌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각도 그 돌파에 대한 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1선은 재차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도에 대한 활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21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21선에 대한 각도가 살아있다라면은 재차 시장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보게 되면 다시 복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의 의미가 없는 것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도 없이 누워 있을 때는 그 이동평균선의 가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던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1선에 대한 각도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1선이 살아나고 나서 어제 이제 21선에 대한 흐름을 이탈하는 형태에 대한 캔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재차 오늘 돌파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승의 리테스팅과 함께 더불어서 21선에 대한 재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추세적인 흐름에서의 변곡점에 대한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1선에 대한 재돌파와 함께 더불어 상승의 리테스팅 시그널에 대한 쪽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쪽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5일선을 또 자세히 배워봤는데 오늘은 또 21선까지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왕 넘버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트레이딩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현재는 주식왕 넘버원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왕 중계 우혜진이었습니다.